제가 적밥을 만나게 된 것도 제가 남편하고 좀 이혼을 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 유튜브를 보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되었거든요. 그치 한지 지금 이제 3년 돼 가는데 남편이 싫어서가 아니라 도저히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갑방 순지도 몇 년 됐고 대화가 전혀 안 되고 제가 정법을 이렇게 한번 들어보라고 했더니 한마디로 기겁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 그러면 이 사람과는 내가 공부를 하면서 갈 수가 없구나. 그러면 나는 3년을 공부를 해서 환경이 바뀌고 싶은데 이 사람과는 내가 환경을 같이 갈 수가 없겠구나. 피부로 막 느끼면서 살고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제 인생이 걸린 문제니까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고 그래서 제 길을 제대로 가고 싶다고 질문을 올렸습니다. 내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 그런 환경이 엄청나게 노출돼요. 앞으로도 될 것이고 이건 시작밖에 안 됐어. 앞으로 이 메시지 잘 들어야 돼요. 내가 정성껏 노력을 다 했는데 안 되겠다. 100% 무조건 헤어지세요. 헤어지세요. 우리가 부부로 살다가 헤어지면 어떻게 헤어지느냐? 나는 내대로 공부 좀 해야 되겠고 당신은 당신대로 공부 좀 해야 되겠고 그럼 자유를 줘라는 거죠. 구속하지 마라. 그 사람 내 끼냐? 내가 네 끼냐? 구속하지 말고 우리가 뜻이 안 맞으면 헤어지세요. 과거에 우리가 조선시대에는 자식을 놓고 자식 키우는 시대예요. 그래서 헤어지면 안 돼요. 그러면 지금은 내 인생 사는 시대예요. 그래서 지식을 다 갖추는 거예요. 무식한 사람은 끌려다니며 살고 지식을 갖춘 사람은 단호하게 내 인생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. 내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한테 늘 이롭게 하면서 사는 삶을 살아야지 니한테 매이 갖고 살면 안 돼요. 그러면 둘 다 두드리 맞아. 그러니까 내가 노력 다 해보고 내하고 안 맞으면 헤어지세요. 헤어지는데 어떻게 헤어지냐. 우리는 헤어져서 3년간 서로가 노력을 해보자. 원래 헤어지기 전에 별거 하는 거예요. 별거를 해서 별거 선언을 직접 하고 그 법적으로 별거 하는 것도 법 하는데 가면 해줘. 해갖고 별거 딱 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간섭하면 안 돼. 법적으로도 안 되게 돼 있어. 그렇게 해서 서로가 간섭하지 않고 당신은 당신대로 내가 간섭을 안 해야 되고 나는 당신이 간섭 안 해야 돼. 그래야지 우리가 엮여가지고 지금 이거 뭐 몇 년 그냥 지나면 우리는 상할 대로 상해갖고 삶도 안 돼. 그러면 헤어져요. 헤어져가지고 가정이 아주 이게 뭐 안 헤어지고 잘 살아야 된다. 그거는 뜻맞게 잘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 하는 거지. 뜻이 안 맞으면 헤어지는 게 나라를 돕는 거야. 이 사회를 돕는 거고. 뜻이 안 맞는데 서로가 막 엉켜가지고 막 신경 쓰고 힘들게끔 같이 있다? 이런 사람이 이 나라에 많으면 이 나라는 망해요. 그러니까 일단 헤어져가지고 서류적으로 다 정리해 해갖고 3년 후에 다시 보면 되잖아. 보고 나서 저 사람이 변했다? 나도 좀 좋아졌다? 그 같이 가려고 그러면 그 사람 그 합치는 건 쉬워요. 원래 부부기 때문에 그런 것들 겁내지 말라는 거지. 저 사람 인생이 도움되면 내가 같이 살지만 도움 안 되면 내 말 안 들으면 저 사람한테 도움 안 돼요. 안 그러면 내가 저 사람 말을 듣고 살든지 그러면 저 사람이 내한테 도움 되니까 말을 듣고 살든지 그럼 저 사람 말을 나는 도저히 들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야. 그러면 내가 말해도 저 사람이 말은 안 듣고 저 사람이 말해도 내가 말 들을 수 없고 이러면 너희들은 무조건 헤어져라. 그러고 다시 내 인생을 잡아가고 상대한테 간섭하지 말고 뭐 올리 그러니 상대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. 상대를 위해서 헤어지는 거예요. 이것이 나도 앞으로 미래를 만들 수 있다. 이래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질질 끓으면 끓은 만큼 더 힘드니까 나중에는 너 인생도 힘들고 헤어지기도 힘들고 엄청나게 딜레마에 빠져요. 이 메시지 듣고 이 대한민국은 그렇게 해야만 돼 앞으로. 누구든지
뭐 이 소리 안 듣고 내가 뭐 가정 파괴해 봅니다. 그 소리 아무리 해도 괜찮아. 내 감당 다 할 테니까. 안 맞는 가정은 분리해서 너희들이 스스로 공부를 해서 3년 동안 노력을 해라. 서로 간섭도 하지 말고. 왜 우리가 이 지경이 됐는가? 서로가 뇌를 갖추어 보고 노력을 해봐야지. 그렇게 하면서 정법 들어. 듣고 나면 니한테 힘을 줘. 그럼 다 해결나. 왜 정법 안 듣는다고 왜 화를 내? 안 듣고 싶으면 안 듣는 거지. 그러면 나는 들어야 되니까 듣는 자리 가서 들을 거니까 그러면 헤어져서 내가 들으면 편하지. 그 당신은 내가 알게 줘서니까 듣든지 안 듣든지 그냥 당신이 하는 거고 헤어지고 나니까 지금 불편하잖아. 그러니까 뭐 그때 한번 들어보는 수도 있거든. 듣다가 보니까 너무 좋아갖고 미안하다 이렇게 하고 오면 다시 살면 되지. 이제 그러는 거예요. 겁내지를 마 세상은. 오케이?